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즐거이 살려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즐거이 살려면,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진심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들었던 그 백성들이 이제 존재의 이유를 아는 그 장소를 떠나서 실제로 이제 살아갈 그 현장에 갔을 때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이 사명을 따라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 여정에서 죽어가면서 실제 사명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지도 못하는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까지 나왔고 또 말씀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낼받은 사명의 현장에서 진정한 빛을 발하며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전히 존재의 이유조차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에 이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고 헤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사실을 볼 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시내산 앞에 있다고 해도, 교회에 나온다고 해도,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 시내산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서 내가 누구고, 왜 존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히 아는 그 거듭남이 없다면, 결국 성전의 마당만 받고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인도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거듭남이 없다면 결국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런 어떤 한 부분에 도착은 했는데 오히려 광야를 헤매며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또다시 죽음의 길로 가는 그런 생명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는 성도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듭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거듭나는 게 뭘까요? 3장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 났다 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부분을 단지 어떤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이것은 출애굽의 이 여정, 이 예를 통해 볼 때, 홍해를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은혜와 또 홍해를 건넌 저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고 언약하는 것처럼 이 거듭남이란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만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그 의미를 말씀, 그러니까 시내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가나안이나 이집트의 그 세상의 삶을 흉내내거나 그 세상에 익숙한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버리고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하늘 백성다운 삶을 사는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이 거듭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열심으로 종교를 믿고 자기 생각대로 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요즘 일반 교회 안에서 참 구분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잘 구분이 힘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거듭난 삶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왜요? 그들은 끝까지 생명의 길을 걸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생명의 길에 들어왔으나 또다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 스스로 떠나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결국은 같이 시작했으나 그 끝에 하나님 나라를 가느냐 아니냐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면 사실 이 지옥의 길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뭐 특별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더 바른 길을 가고자 하니까 영적인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의 이 방법들이 늘 분주하고 바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그러나 그런 삶의 현장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거듭난 의미를 알고 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마음의 자세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네 지금의 삶이 당장 급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너무 급하고 바쁘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조차 모르고 단지 생존과 조금 더 잘 사는 거,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차, 보다 높은 지위를 얻는 게 그냥 살아간 삶의 모든 목적이 되는 것은 결국 수고하고 애쓰고 그 살아가면서도 결국 뭐예요?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 끝이 지옥의 문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생존의 문제가 급선무로 보일 때일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삶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 그 방향, 이걸 모르면 그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은 말 그대로 급한 불만 끄는 것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쁘고 그래도 급한 불이 꺼지면 또 이상하게 더 허무한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의미, 삶의 의미, 이 목적을 먼저 바르게 알고 그래서 거듭난 존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간다면 비록 그 현장이 정말 생존과 그 안정이 가장 우선이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복잡하게 다가온다고 해도 같은 일을 하면서도 목적조차 모르고 다른 사람 뒤통수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의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사명과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 당장 급한 생존과 안전의 문제만을 해결하느라고 온 인생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급한 삶 속에서도 하늘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면 더더욱 힘내서 자신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존재 이유와 목적을 이루는 그런 바른 삶, 많은 것을 낮은 곳으로 흘리는 삶, 남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해도 그 일의 결과가 주는 대가가 세상에선 돈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결국은 이 일의 끝, 그 길의 끝이 어디냐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운동을 해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목적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하루하루를 대하는 사람과 그냥 몸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과 또 하기 싫은데 자꾸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과 겉으로 보면 구분이 되지 않고 다 운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서 얼핏 보면은 어떻게 해요? 당장 뭐 운동을 하니까 건강해져가는 비슷한 결과를 얻을진 몰라도 그 운동을 하며 땀을 흘리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죠. 올림픽 선수가 흘리는 땀, 그냥 건강하게 하려는 사람이 흘리는 땀, 억지로 하는 사람이 흘리는 땀. 이 땀은 다 똑같은데 그러나 완전히 의미는 다르다는 겁니다. 성도가 이런 사실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현장과 상황이 뭐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어떤 그곳에서 그 현장과 그 삶의 그 현실을 살아가는 그 마음과 의도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면 아무리 급한 생존과 안정을 위해 허덕여야 되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생존만 위해서 허덕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진정한 목적을 함께 일구어가는 사명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록 하루의 삶으로 인해 몸이 피곤해도 마음은 지치지 않고 웃으며 꿀잠으로 빠질 수 있는 보다 가치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좋고 편해도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몰라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삶이 벅차고 힘들고 짜증이 날 뿐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최악의 조건이라고 해도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마음이 편한 사람은 그 벅찬 일도 즐겁고 감사하고 그래서 몸은 피곤해도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많고 좋은 일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의 이유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결국 헛된 삶이 되는 이 이집트의 죽음에서 그 백성들 구원했을 때 가장 먼저 이런 의도와 의미를 나는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곳에서 부름받은 자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고 소명자로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과 존재를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은 어떤 거예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두잉의 문제,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비잉의 문제, 존재의 문제를 알게 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신해산이라고 할수 있는 교회에서도 그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두잉의 문제가 아니라 이 비잉의 문제를 바르게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진실한 그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삶을 살다가 아무래도 숲을 들어가면 길을 잃을 수 있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이 시내산,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이 사회에서 살든, 교회 안에서 살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잊고 자꾸 뭔가 일과 그 성과로 나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다시 빨리 어떻게 시내산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말씀하는 나는 누군지 이 비잉의 문제를 바르게 온전하게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이집트의 허무한 죽음의 웅덩이에서 건져내 그 움푹 파낸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흉내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죽음의 웅덩이에서 움푹 파내서 이 생명의 길로 있게 하신 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될 삶의 이유를 우리가 먼저 만나야죠. 그 이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가 혼란 속에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택하시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가장 먼저 시내산 말씀으로 부르시고 언제라도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가운데 또 셀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내산으로 늘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부족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개인의 예배 앞에 개인의 시내산으로 나아가고 또 주중에 이 교회당에 모이는 예배 시내산으로 나아가고 또 주중에 모이는 셀의 시내산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비잉의 문제, 우리의 존재의 문제를 늘 기억하며 바른 길, 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자 그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간에 지금 이 교회에 나와 있고 이 말씀의 장소, 그러니까 결국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그 장소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진심이 들려오는 시내산에 도착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출애굽 여정을 볼때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였습니다. 저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널 것이요? 어떻게 광야를 아무 이상 없이 걸어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고서 안 됐다라는 거죠. 배고파서 으르렁거리며 삼킬 것을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지금 눈이 벌게서 두루 살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이 성도들을 잡아 삼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과 보호가 아니고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서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결과다라는 것. 이 기적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는 곳에 초대가 된 거죠. 이것은 단지 오늘 뭐 교회 뭐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온 사람들만이 아니라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걸 찾을 때 매주 예배에 나오는 사람은 제외,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예배와 말씀 앞에 당연히 나가려는 사람들은 사탄의 주적이죠, 주적. 메인 타겟이에요. 사탄은 오히려 그런 존재들에게 더 사납게 달려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이유를 만듭니다. 바쁜 일을 만들고, 가정의 불화를 만들고,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를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로서의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 그 목적을 잃어버린 하와와 아담처럼 그런 존재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 개인의 장소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지금 도우셨고, 보호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열심으로, 이렇게 이끄시기에 일어나는 일이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듣든, 뭘로 듣든 간에, 조금만 다른 거 클릭해버리면 다른 거 들을 수 있는데 지금 이거를 듣겠다고 눌렀던, 그리고 이걸 듣고 있다라는 건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 분명히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호받아서 날마다 살고 있고 예배로 말씀으로 초대되고 있고 인도되는 기적 속에 살고 있다라는 이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있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게 셀 예배가 됐든 개인 예배가 됐든 예배당 예배가 됐든 이 예배를 통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셨고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곳곳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차분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대와 인도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신의 산, 교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 이제까지 살아온 내 과거의 삶의 가치와 이 방법을 완전히 떠나 같은 삶의 장소, 같은 사람들 속에 어제와 같이 같은 일을 하며 살아가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듭난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찾아야 내가 어느 장소, 어느 삶의 상황과 환경 속을 살아가더라도 비록 고난과 고통 중에 있어도 비록 너무도 이해할 수 없는 꼬인 삶 속에 있어도 그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갈 힘과 용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분노하며 살지 않고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말씀대로 바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죠. 그 모든 것이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만날 때 가능한 겁니다.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는데, 홍해를 건너 신의 산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나의 꿈만 꾸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 찾는 말씀 쇼핑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향해 외치게 할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떠돌며 늘 투덜거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다가 그렇게 쓰러져가는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눈에는 똑같은 환경과 사람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축복이 넘칠 겁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그런 마음이죠.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그런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 하나님의 진심을 보이고자 하시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을 전능한 신으로만 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아닌 그냥 종교적 관계로만 살려고 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는 거듭남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신비한 현상인 것으로 착각하지 않고 우리가 초대되고 인도받은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자 할 때 가능한 것을 잊지 않고 부지런히 우리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안전한 상황과 환경을 찾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안전하고 더 나아가 그 벅찬 삶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누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진정한 뜻을 만나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